네, 여러분, 사회적 노화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앞선 영상들에서 우리 심리적 노화, 신체적 노화 같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럼 사회적 노화는 뭐냐? 말 그대로 사회적인 관계에서 노화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은퇴를 한다고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집에 있어야겠죠? 직장 생활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런 사회적 관계가 끝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뭐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든지 이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급격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죠. 그러다 보면 활동을 잘안 하게 돼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스스로 소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근육량도 줄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65세, 70세 되면 뭐 신체적인 변화, 노화 현상이 가속히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신체적인 어떤 그 능력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순히 신체적인, 물리적인, 심리적인 노화에 비해서 사회적인 노화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그 어떤 영어로 말하면 엄브렐라 텀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노화라는 건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노화라는 이참 이해되기 힘든 그러한 노화 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심리적인 노화라든지 신체적인 노화까지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도 봐야 되고 이 사회적인 어떤 이 변화에 따라서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개인을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같이 사회적인 환경과 같이 주위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같이 이렇게 조망을 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또 입장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먼저 이론을 하기 전에 설명을 먼저 드릴 부분은 이런 사회적인 노화 과정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건 배우자와의 관계예요. 아무래도 그 이제 은퇴도 하게 되고 나이를 이제 먹으면서 은퇴도 하게 되고 밖에 집 밖에 사회적인 관계들이 이제 단절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한동안 저희 어머니 너무 힘드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통 한식 좋아하시고 어머니가 항상 차려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는 어쨌든 한두 끼 정도, 한 끼, 보통 한 끼, 하루에, 아니면 뭐 한두 끼 정도 이렇게 챙겨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어머니 시간이었는데, 아버지 은퇴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지. 하루 삼시 세 끼를 어머니가 다 챙겨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적응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서로 간에,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드시고, 은퇴하고 나서, 뭐, 이게 허전하잖아요, 일단. 이제는 뭐, 다 적응이 돼서 지내는 것 같아도, 지금도 또, 연세 드시는 데도 또, 다른 그런 감정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 은퇴하시고 두 분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시기를 두 분이 서로 적응하실 때는, 굉장히 두 분도 힘드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데 또 반대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점점 올라가는 것과 반비례로 배우자에게 더 기대하고 의지하는 부분은 점점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오는 거지. 은퇴하면서 사회적인 노화 과정에서 은퇴가 진행되면서 두 분이 이전에 없었던 관계가 이렇게 지내게 되다 보니까 이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요. 게다가 이제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두 분이 같이 사시는 노인 부부 그 세대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경우에 노인 부부의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갈등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서로 간에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도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노화 과정에서는 보다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같은 것들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것과는 조금 더 별개로 사회적인 노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밖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이라든지 심리상담기관 같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소스도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제가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시카고에서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자녀분이 LA인지 뉴욕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사시다가 가까이에 시카고 근처로 와서 시카고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물론 같이 사는 건 아니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시카고 바운더리에서 살다 보니까 외로움이 훨씬 덜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딱그 말을 듣고 느꼈던 게,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 야, 미국에 네가 있는 거보다 엄마는 일본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난 훨씬 좋겠다. 너 일본으로 유학 보낼 걸 그랬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외국인 외국이고, 뭐, 일본은 뭐 가기 쉬운가요? 비행기 표 뽑아서 비행기 타고 가. 똑같은 거예요. 시간. 심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포함해서, 이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리감 같은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경우, 자식과의 관계, 자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굉장히 두터운 편이고 끈끈한 편이어서, 이 통계 자료로도 보면, 연구 자료로도 보면,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같이 사는, 세대 간에 같이 사는 경우는 많이 줄었어도, 그만큼 더 자주 만나고 얼굴을 보고 접촉하는 횟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 결과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연세 드시면서 자식들에게 얼만큼 많이 어태치가 되는지, 마음의 허전함을 덜어주는 것인지, 자식이 물리적으로 좀 가까이 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거, 그러한 부분도 이런 사회적인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이 이웃, 친구, 친지 관계가 매우 두텁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 이웃사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나의 친척이라든지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만남이 나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밖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던 분들과의 관계가 이제 점점 커지고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이 사회적 이 노화에 대한 이론들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시적 이론은 노년과 노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 과정이나 개인과 사회 간 상호작용 속의 부정적 노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말합니다. 이 노인은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상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장년기와 동일한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따라서 퇴직자는 일에 대한 대체 활동을 발견하고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을 대체할 새로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찾는다고 기대되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이 활동 이론은 지속적인 활동이 노인의 사기 유지에 중요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이를 활발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활동 이론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과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연구에 적합한 이론으로 미국에서 시니어 센터나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가 붐을 이룬 시점에서 이론 적용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 활동 이론의 기본 전제를 확인하였는데, 자원봉사 활동은 수혜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신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과 유급의 일을 병행한 노인은 더 좋은 정신건강 상태로 이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죠. 지속성 이론은 생애 과정 관점을 적용해서 활동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지속성 이론에서는 개인은 나이가 들면서 상실한 역할을 유사한 역할로 대체하는 한편, 자신에게 전형적인 환경 적응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일관된 행동 유형을 지속하려 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지속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변화 적응 전략으로 내적 지속성과 외적 지속성을 이용해서 이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지속성은 기억에 기초하고 있는 개인 관념 구조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성과 자아 개념을 포함합니다. 내적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안정적인 관점을 가지려는 기본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 지속성은 친숙한 환경에 살면서 친숙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외적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동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요구받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할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할 이론은 노화 과정을 사회환경적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노인 개인의 행동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년기의 역할 상실로 인한 사회적 노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개인이 노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들은 이 역할 이론의 응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배우자 역할 또는 그 역할이 상실에 관한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자녀나 친척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매우 크게 되죠. 직업적 역할 상실과 관련해서도 어떤 노인들은 퇴직자 역할을 수용하기를 몹시 어려워하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죠. 퇴직 자체를. 또 은퇴 후 어떤 노인들은 취미나 자원봉사 활동을 즐겁게 참여하나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그냥 위축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역할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회적 와해 이론인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요즘 좀 트렌디한 그런 이론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특히 우리 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이론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회적 와해 이론의 주요 개념인 사회적 와해 증후군은 심리적으로 허약한 노인이 사회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메시지를 받으면 자아 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부정적 피드백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와해 이론은 낙인 이론과 관련이 또 되는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낙인 이론은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즉, 인간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정의하는 내용에 근거해서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사회의 일탈자가 되는 것은 그 개인의 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일탈자 혹은 결함 있는 사람으로 명명하고 낙인 찍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노인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일반 사회의 평가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세대라는 고정관념으로 낙인을 가할 때 노인은 능력이나 기능, 기술 등에서 더 쇠퇴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스스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와해 증후군은 일종의 악순환인데 노동시장에서 퇴직으로 역할을 상실하면서 의존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노인은 그 스스로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더 의존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더 의존적으로 강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노인에게 자신이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노인에게 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기회를 부여한다면 노인의 능력을 재확인하는 재건이 가능하므로 사회적 와해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재구축 증후군으로 일컬어지는데 노인의 장점을 격려해주는 사회환경적 지원을 제공해서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교환 이론은 이 초기 교환 이론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자원 감소, 건강 저하, 낙후된 기술 등이 사회적 관계에서 노인들이 그 교환 능력을 축소시키고 노인을 열등한 지위로 하락시키는 것으로 봤습니다. 교환 자원이 적은 노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초기 교환 이론에서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 노인만이 다른 연령층과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맺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시와 거시 연계 이론은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노화의 사회적 과정과 역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모아놨죠. 이첫 번째로 살펴보면 분리이론이 있습니다. 이 분리이론의 기본 전제는 나이가 들면 물러남으로써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사회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노인의 개인적인 만족도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리라는 것의 결정은 개인에 의해서 먼저 취해질 수도 있고 사회에 의해서 먼저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분리이론은 노인이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회에 의해서 강요된 과정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발달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분리이론에서는 노년기에 심리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노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심리적 거리, 변형된 유형의 관계, 감소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특징인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 이론은 사회적 분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 특징을 고려한다고 가정합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생명만을 허용받고 있으므로 사회적 분리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분리는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사회적 분리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만족하는 시기에 일어나야 한다는 특징과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화 이론은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하는 것을 사회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노인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의 현대화에 반비례하는데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노인의 사회적 지위는 낮아지고 역할 상실과 모호성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화 이론의 핵심은 농경사회 경제체제에서 도시 및 산업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노인이 사회 내에서 점하는 지위와 노인에게 부여되는 존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위 문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위 문화 이론 하에서는 노년기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과 사회로부터의 소외,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노인들끼리만의 상호작용에 용이한 조건이 형성되면서 노인끼리만의 상호작용이 특유한 노인 하위 문화를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이유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째로는 다른 연령 집단이 배제된 채 노인들끼리만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연령 차별적 정책으로 노인들만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노인 공통의 신념과 관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연령 계층화 이론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노년화 이론 중 하나입니다. 연령 계층화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연령대에 의해 구분되는 연령층으로 구성되고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의 기본 전제는 연령 범주가 사회적 역할과 자원을 공급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연속선상에서 연령과 사회 패러다임에서는 구조적 지체와 연령 통합적 사회라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구조적 지체는 사회 변화가 인구나 개인 생활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은퇴 노인들을 받아들이거나 활용하기에 사회 구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연령 통합적 사회는 구조적 지체를 정책 개발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또한 이 연령 계층화 이론의 공헌은 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요소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과정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과정 이론은 생애 발달이 인생의 한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전제하고 그 역할의 다양성과 일생을 통한 역할 변화를 고려하는 이론입니다. 거시적 이론은 사회적 구조가 개인의 노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지 설명하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 경제 이론이 있는데요. 이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노인의 노화가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거시적인 수준에서 노년기 적응 방식과 자원 분배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탐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 공공정책, 정치적 우선순위와 물질적 여건들이
개인의 경제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책의 이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불평등이 제3세계 노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는 세계화를 촉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은 많지만 재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재원은 풍부하지만 청년 인구가 부족한 고령 국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에 적합한 이론이 바로 세계 체제 이론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노화를 바라보는 이론에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인 이론과 그리고 환경까지 포함하는 거시적 이론, 그리고 미시와 거시를 연계하는 미시거시 연계 이론이 존재합니다. 부디 사회적 노화를 잘 이해하시고 이 이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회적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